미국 정부가 다음 주두 번째 글로벌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또다시 호출이 됐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심하던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 지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합니까? 네,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TSMC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보낸 초대장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여는 것이라며 반도체 칩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에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회의 때와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상무부가 기업들을 직접 소집했다는 거죠.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달 1차 회의 때보다 더 구체화된 실무 차원의 회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아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부족 문제 해법을 모색 중이지만 빠른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다라고 하면 또 더구나 회의에 참석할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압박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회의에 참석한 기업 가운데 인텔과 TSMC는 이미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22조 원, TSMC는 150조 원가량을 들여 반도체 라인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침 이번 2차 회의 다음 날이 한미정상회담인데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증설 계획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들여 미국의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구체적인 장소나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